호두 정말 맛있고 건강에도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에 좋다는 호두도 잘못 먹게 되면 독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호두가 어떤 점에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또 반대로 이렇게 먹으면 호두가 독이 될수 있는 경우, 조심해야 하는 경우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영상 보시고 나서 나는 호두를 이렇게 먹고 있다, 자신만의 호두 먹는 방법 댓글로 올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워, 중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호두를 꾸준히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연구팀은 63세에서 79세 사이에 건강한 성인 708명을 대상으로 규칙적인 호두 섭취가 지질 단백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호두를 2년간 섭취한 참가자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와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러한 연구 결과는 2021년 국제학술지에 게재되었습니다. 또 2022년 국제학술지에 실린 연구가 있었는데요. 호두와 아마시 등 식물성 식품이 함유되어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을 꾸준하게 섭취하게 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10% 낮출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또 치명적인 관상동맥 침장 질환의 위험을 20% 감소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꾸준한 호두 섭취는 위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2021년 국제학술지에 실린 내용을 보면 호두를 꾸준하게 섭취하게 되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으로 인한 나쁜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혀졌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위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균으로 알려져 있죠. 자, 이렇게 호두는 건강에 여러 좋은 점들을 가지고 연구로 밝혀져 있는데요. 이렇게 건강에 좋은 호두라고 해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그세 가지 경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호두의 성분이 산패되거나 변질된 것을 모르고 먹는 경우인데요. 호두의 불포화 지방산이 공기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산패가 될수 있는데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곰팡이 오염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곰팡이에 의해서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이 생기고 이 물질은 발암물질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호두가 산패되거나 곰팡이가 생기지 않게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장 좋은 것은 껍데기를 제거하지 않은 호두를 사서 드실 때마다 껍질을 까서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확실히 산패를 막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먹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껍데기를 제거한 호두를 사서 드시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는 보관을 잘 해야 하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번에 먹을 양만큼 소포장을 해서 밀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정량을 지퍼백에 넣고 안쪽 공기를 최대한 뺀 후에 냉동 또는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호두를 먹을 때 주의할 점두 번째는요. 가공되어 있는 호두인데요. 예를 들면 호두를 볶거나 구워서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더 빨리 산패되기 쉽고요. 또 호두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 설탕과 같은 여러 감미료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건강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좋은 호두를 먹으면서 이러한 성분을 함께 먹는 것은 좋지 않죠. 물론 가끔 조금 먹는 정도는 괜찮겠지만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것은 호두가 건강에 좋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가공된 호두도 많이 먹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꾸준히 계속 드시는 경우인데요. 호두는 그 자체로 드셔야 건강에 제일 좋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호두 먹을 때 주의해야 할점세 번째는요. 너무 많은 양을 먹는 것인데요. 호두가 건강에 좋다지만 무의식적으로 집어 먹다 보면 너무 많은 양을 드시게 되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바로 과도한 열량을 섭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호두의 경우 100g 기준으로 582kcal의 열량을 섭취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루에 6개에서 7개 이하로 드시는 것이 적당하고요. 과도하게 먹게 되면 오히려 중장년층 이상에서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니까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건강에 좋다는 호두,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도 말씀드렸는데요. 나는 호두를 이렇게 먹고 있다. 댓글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